Will my dog be weak? Okay, 그래서 no, it will be strong 이었죠. 뭐였죠? It will be strong. No, it will be stro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것인가요?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가 누가 나죠?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 My cat will be 그렇죠. 뚱뚱한 뚱뚱하다. 하다 됐으니까 양념식 뒤에 됐습니까? My cat will be fat.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요.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건가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Will my cat be fat? Will my cats be fat?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너의 고양이들 영어로 뭐? Your cat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한 마리에요 여러 마리에요 그러면 it이 될 수가 없죠 it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 하나일 때 쓰는 거죠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대답에 they가 나오지 않던가요? 아니 그것들은 날씬해질 거야 no They okay. 그렇죠. thin도 어떤 시, fat도 어떤 시여서 be를 붙여야 양념시 뒤로 올수 있다 했습니다. No, they will be thin. 날씬해질 거야. No, they will be thin. 됐습니까? 어떨 때 be를 써야 되는지. 그다음 계속해서 내 바지가 축구 시합이 끝난 뒤에는 더러워질 것인가요? 언제 있을 일을 물어보고 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양념이 들어가야죠.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더러워질 것이다.부터 만들죠.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My pants. Will be dirty. Dirty의 뜻이 뭐예요? 더러운. 그쵸? 어떤 시니까 더럽다 만들어야지. 양념치 뒤에. My pants will be di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드는 첫 단계.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인가요? 그렇죠. Will my pants be dirty?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 그렇죠.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뭐라고요?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그러면 여기에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이제 다음에 이제 대답하는 사람의 문장이 나오는데, 오케이 그 사람이 원래는 너의 바지는 더러워질 거야, 아니야 더러워지지 않을 거야 이러겠죠. 그럼 너의 바지 영어로 하면 your pants죠. your pants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남자예요. 남자입니까? Your pants는 여자입니까? 한계입니까? 아닙니다. 바지 가랭이 두개 있다고 이런 거 붙였죠. 그러면 Your pants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래서 데이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 그것들은 더러워질 거야. Yes, they will be 그렇죠. Yes, they will be dirty. 됐습니까?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 어떤을 어떻다 해줘야 되니까. Yes, they will be dirty. 오케이. 계속해서 그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이다. 누가 다죠, 이게?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leaves will be fall. Fall의 뜻이 뭐죠? 혹시 falling 이런 거본적 있어? falling 본적 없어요. falling 있는데 falling이 있단 말은 이 ing 뗀 fall은 무슨 시란 말이야? 아니죠.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습니까? going 본적 있어? making 본적 있어? 그렇죠. 가만 보니까 무슨 시에 ing 붙여요? 하다 시에 ing 붙이네. 그러면 for의 뜻이 뭐란 말이야? 떨어지다면 무슨 시에요? be 필요해? 필요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The leaves will fall.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The leaves will fall. 그럼 첫 단계,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인가요? Will the leaves fall? 문장 완성. When will the leaves fall? 아이고야, 잘못 눌렀다. When will the leaves fall?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 대신에 그렇죠. 그래서 데이가 나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월 달에 떨어질 거래요. 데이 넘버 네. Will. 그렇지. In October. 뭐라고요?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 will fall in October. In October는 무슨 뜻이에요? 10월에. 10월에는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나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는지 알죠? 그래서 in Octob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Leaves. Okay. 좀더 빠르게 뭐라고요? When will the leaves fall? 뭐라고요? 아니지.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y fall? They will fall in October. Okay,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주세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B를 쓰고 어떨 때안 쓰는지는 전부 앞에서 다 수업했던 거야. 누가 어떤 식으로 누가 하다시피 선생님 무시하게 했어.